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7월 3주차에 나올 법한 파트 5, 6 문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 적중률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파트 5에선 제가 저렇게 3개의 카테고리를 예상을 했었고, 판매 시 발생 문제, 그리고 문제야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왔던 시험은 우리가 파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금방금방 다 팔리고 저녁에 온 고객들이 파이가 없어서 실망을 하는데 어떡하지? 해서 판매 시 고객 불만 우려. 네, 문제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나왔던 문제는 우리 옷가게 할인 행사 중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 때 옷을 구경한 후에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가게가 어지럽다. 어떡하죠? 해서 문제야 타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가 적중을 했고요. 일요일 오후에 나왔던 시험은 다음 달부터 종이 공급 업체가 종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 이 문제는 제가 찍어드린 문제랑 완전히 겹치진 않았지만 제가 드렸던 소스들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가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트 6는요, 비즈니스에서 두 문제, 교육에서 한 문제. 정말 속 시원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두 문제는 난논컬, 된논컬로 둘 다, 네,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토요일 오전 문제는 리더가 팀내 분쟁을 조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네, 당연히 조정해야죠. 왜냐면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업무 효율성도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난논컬, 된논컬을 따다가 쓰시면 되고. 네, 일요일 오전 문제는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네, yes라고 하시고 이거저거 배운다. 과외활동, 학교의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런 걸 제공하면 우리 이런 장점이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찍어드렸었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아이디어 따다가 쓰실 수 있는 문제였고 마지막으로 일요일 오후 시험은 업무 만족도 상승 요소, 네,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 쓰실 수 있었습니다. 리더의 퀄을 물어봤었고, 계획성, 체계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organizing skills, 이런 표현 많이 나오면 거의 안 고르세요. 해서 이따가 얘 아이디어 한번 같이 전개해 보실 거예요. 문제 풀이하실 때. 그리고 동기부여 능력. 네, 얘가 우리 체감 난이도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면 열심히 일할 거고 성과 잘 난다의 맥락으로 풀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해서 다섯 문제는 적중, 한 문제는 아이디어가 적중했기 때문에, 네. 적중률은 98.3%, 그리고 누적 적중률은 97.5%네요. 네.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문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5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카테고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번 주와는 다르게 문제가 굉장히 유력하고, 판매 시 발생 문제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내 공지 동료는 별도의 문제 타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저 문제 다잘 걸쳐지니까, 입에 기본적으로 잘 붙여가셔야 되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판매 시 발생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별로 이런 상황이면 이런 해결책을 쓰세요라고 정리해 두었으니 잘 봐주시고, 일단, 네. 재고 부족은 잘 참고하고 가시고, 실수를 해서 고객들이 화가 났다, 아니면 컴플레인을 한다라면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상황을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제품이 잘못 갔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주시고, send the right product. 아니면 에러가 있어서 뭐 고객이 좀 불편을 겪고 있다면 fix the error 해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과도 해주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 그러면 막 선물도 주시고 offer small gifts 아니면 discount coupons 이런 걸 주시면 they will feel better, they would feel better, we can keep them satisfied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상당히 유력한데요. 판매 중에 뭐 판매가 부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프리 이벤트가 아니라면, 네, 할인이나 뭐, 투포원 등등, 가격적으로 베네핏을 주시는 아이디어 거의 다 알고 가시잖아요. 그쵸? 그거 외에 요거 세 가지 좀 볼게요. 홍보 행사, hold promotional events. 요것도 알고 가셔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거기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행사를 하면, 어머, 이런 게 있네. 하고 인지할 테니까, more people will recognize about our product. 이 얘기 하실 수 있겠고, 아니면, 우와, 저거 뭐지? 하면서 관심 가지실 수 있겠죠? They will get interested in our service. 아니면, product. 여기까지 챙겨가시고, 네. 우리 제품력에 자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offer 1 week free trial period. 1주 무료 체험 기간, 이거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써보고, 좋으면 살 거야. After the period, if they are satisfied, they will buy it. 라고 여기까지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광고는 못하게 했는데 뭔가 알리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단지를 뿌려주세요. 누구한테 뿌릴 건지, 어떤 정보를 포함해서 뿌리실 건지까지 입에 착 붙여가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일 때도 쓰시고 봉사자 리크루팅 하실 때도 많이 쓰시죠? 딱 타겟이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서 누군가 리크루팅 해야 된다라면 On the street to the local people 해서 길에서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뿌리시고 이런저런 선물 주면서 참여 좀 해달라고 encourag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훑었고요. 두 번째는 안내 공지 동료 여러분. 안내 공지는 정보를 전달하시는 거고 동료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겹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좀 구분해서 해결책을 나눠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뭐 딸이 있는데 내 딸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면 we can encourage 뭐 제가 제 딸이라면 I can encourage my daughter to study harder by offering small gifts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네,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안내나 공지 어차피 거의 같이 쓰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터 노리스랑 make an announcement 서면으로 공지할 거냐 아니면 뭐 구두로 공지할 거냐 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 번에 붙여주세요. I think we can post a notice on the wall or make an announcement saying that they should do something, they should not do something 해서 입에 붙여가지고 이메일이나 brochures 등등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셔야 고득점으로 점수가 치솟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와 타입 저번 주보다 상당히 유력합니다. 일단 make an announcement, 뭐 post a notice 등등으로 이러지 마시라고 안내를 좀 하실 건데 뒷부분에 saying that 하고 people should 동사 원형까지 드려도 좀 길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줄여왔어요. 더 심플하게 옷을 뭐 저번 주 문제 같은 경우는 옷을 잘 정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공지를 합시다. 이렇게 해결책 주실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거 arrange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니까 부탁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막 warning 주고 regulation 새로 만들고 뭐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예전에 많이 썼던 해결책들이니까 여기 얘를 저번 주 문제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I think we can make an announcement asking to arrange clothes in place 이거 두 단어인데 여러분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물건을 자꾸 제자리에 두지 않는 상황이 나오니까 제자리에란 뜻 in place 한 번만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네, 요거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안내도 하시고 막 워닝 주기보다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옷가게면 안내도 하고 이벤트 하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조금 더 쓰는 거죠. We can have more staff members 하고 동사 원형 붙여주시면 됩니다. Arrange clothes in place right away. 바로바로. 그러면 우리의 스토어는 더 organized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야 굉장히 유력합니다. 무능력자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들 시간 공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동사 위주로 해결책 보고 가시고 의견 수집 이런저런 프로그램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신메뉴를 개발할 건데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컨덕터 서베이라는 해결책을 이용을 해서 답변을 좀 불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5 문제를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파트 6는 카테고리 저번 주와 동일하지만 비즈니스에 조금 더 힘을 줘볼까요? 이번 주는 문제가 두 세트가 있죠.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최소 하나는 비즈니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주 나왔던 미디어 관련된 문제가 요즘 살짝 뜸했죠. 그래서 얘도 좀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중에서도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이죠. 인터넷 플러스 something, 인터넷 플러스 교육, 이런 아이디어들 다시 한번 잘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훑어볼까요? 기술이 교육에 미친 장단점, 기술은 그냥 인터넷. 이렇게 여러분이 링크를 잡아두시고, 사람들이 만약에 공부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면 하고 연결고리 잡아서 이 아이디어로 끌어당겨주시면 되는 거죠. People can take online lectures. 그러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죠. Online lecture가 형광보다 lectures in the classroom 보다 더 저렴하니까. 그리고 there are lots of educational websites which offer study materials for free. 무료로 교육 자료도 많이 제공하니까 도움이 된다. 가능하시겠고 단점도 잘 챙겨가시고 시간 많이 낭비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과외 활동 제공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이런 네 베네핏이 있었네요. 요거 다시 한번 잘 보고 가시고 얘만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들 꼭 다 입으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가세요. 그 외 나머지 네 아이디어들은 잘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문장들 두 개 이번 주도 역시 좀 알려드릴게요. 네, 동일합니다. 저번 주와 Students can learn how to socialize 이렇게 동사를 넣으시면 사회성을 기른다 등등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무슨 무슨 뭐 독립심 아니면 책임감 등등을 길러낼 수 있다라면 They can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감 A sense of independence 네, 독립심 등등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명확하게 해내셔도 우리 점수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 두 개 문장 틀 잘 챙겨가시고 네, 미디어 광고 뉴스 카테고리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를 접하시면 어떤 장점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세 개 중에 고르게 하는 문제 그나마 착한 거고요. 요즘 추세는 딱 하나만 골라서 이걸로 광고하면 무슨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체감 난이도가 높습니다. 장단점 최소 한 개씩이라도 챙겨가시고 중요하게 보실 부분 인터넷 플러스 썸띵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직접 못 본다? 이런 게 말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를 아이디어를 좀 잘 챙겨가시고 직접 못 본다는 I cannot see the product in person 이렇게 가시면 되고 온라인 배송이 최소 하루는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can't use product right after buying 요 온라인 쇼핑 단점 이런 식으로 장단점 최소 한 개씩 챙겨가시고 비즈니스는 제가 바로 아래에 있는 동영상에서 문제를 하나 통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낫눈컬 된눈컬 정말 잘 활용하셔서 너무너무 시험들을 잘 보고 오셔서 네, 저도 기뻤고 우리 수강생분들도 너무 기뻐하셨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험장 가시기 전에 내 마음속에 꼭 넣어서 입에 착 붙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어를 잘 넣어서 입으로 불려보시면 되고 이따 문제풀이에서 같이 보실게요. 협업의 장단점, 오랜만에 협업의 장점 좀 훑어볼까요? We can share more ideas and opinions. 의견을 많이 공유하니까 Then we can come up with better solutions. 더 나은 솔루션도 구원해낼 수 있다. Also we can make a better decision. 더 좋은 결정도 할 수 있다. 여럿이 머리를 모아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여럿이라면 I don't lose concentration on my work.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집중해서 잘 된다. 등등등. 협업의 장점. 그리고 여럿이 일하면 atmosphere가 cheerful해지죠. It will make the atmosphere more cheerful.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만족도 상승 요소 motivate이란 단어 잘 활용하셔서 답변 어떻게 푸는지 네, 이따가 보실 거예요.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아래에 있는 동영상에서 우리 파트 6 예상 문제 비즈니스 카테고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